인천시가 상설객으로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민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또 수기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참여 기반의 관리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확대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도 좀 살펴보죠.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두 조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갈등관리에서 이제 하게 됐고, 의결되면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할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 역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은 인천에서 일어나는 공공 갈등에 대한 그 예방과 관리 해결을 시스템화 했다는 데볼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을 인천시가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책 공고를 하는 예방적 차원이었어요. 저희가 제1호 의제로는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현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존 공론화위에서 의제화해서 했었는데, 이것은 인천시장이 요구하거나 또는 인천시위에서 의결되거나 시민 6천 명 이상이 이제 청원을 했을 때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또그 갈등 문제로 번져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수 있을까 해서 이번 조례 안에는 수기 시민단과 갈등 조정 협의회를 두어서 수기 시민단은 제3자가 또는 갈등 조정 협의회는 갈등 현안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실시가 결정이 되면은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요. 수기 시민단은 중소규모 위원회에서는 지금 한 500명 구성을 하고요. 갈등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수기 시민단을 한 50명 내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차 및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갈등 조정 협의회에서는 이해관계인이 특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갈등관리 추진위원회가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협의의 합의로 결정하는 그리고 절차 및 결과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갈등 영향 분석, 공론화, 수기 시민단, 갈등 조정 협의회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또 인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신경 쓰고 있다기보다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초기에 거버넌스 우리가 이제 잘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지만 거버넌스라는 말이 통용되기 전 이전부터 벌써 20년 전부터 이 거버넌스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공무원들이 정말 각 세세한 분야까지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일하는 방식,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더잘 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는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민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